요즘 제가 맨날 다이빙장을 가고 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프리다이빙 강사가 되는 겁니다. 일단 3월달까지 프리다이빙 레벨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여름 전까지 아니면 여름 끝나고 이렇게 프리다이빙 강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딥스라고 용인에 34m 정도 되는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가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수심탄 연습을.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기뻤던 24m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오늘 24m 한번 찍으러 가볼 거고, 또 제가 새로운 장비들이 생겼어요. 인스타라는 브랜드에서 준 건데 이거 광고 아닙니다. 무상으로 보내준 거예요. 찍을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제가 여름에 장비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별로면 별로인 대로.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편이 워낙 좋아가지고. 조건 없이 그냥 준 겁니다. 광고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누가 같은 회사 아니랄까봐 박 이사님 딱 지금 오셨네. 이제 이사님도 슬 자격증을 따셔야 되거든요.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아, 좀 아닌데. 너무 저쪽에 붙었잖아. 조금 뺐다가 다시 네, 들어가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자격증 SSI 1 따시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 2까지 따는 걸로 하시죠. 수심 20m. 아, 20m입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첫날에 5m 그냥 바로 찍어버리셨는데, 오늘 저도 수심 23m 찍을 거거든요. 네. 이사님도 오늘 한번 따보는 걸로. 오늘 저희 목표 꼭 이뤄야 됩니다. 네. 아, 근데 무리하지 말고. 와우. 어메이징. 좋다. 10m도 아마 이사님은 못할 것 같아요. 재능이 생각보다 저도 재능이 좋았거든요. 지난번에 프리폴이 가고 올릴 때 가만히 몸이 떨어지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늘 한번 기술을 써보자. 일단 우선 여기 앞에 3m에서 한번 하시고 5m에서 한번 하고 그 뒤에 이제 10m 할 때는 강사님이랑 같이 갑시다. 하긴 하는데 어정쩡하다. 맞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갈고 닦았습니다. 오늘 위해서. 오늘 위해서. 첫 시도 치고 굉장히 잘하셨네요. 해드릴까요? 오늘은 드디어 34m 다이빙장을 갑니다. 보통 이 깊은 수영장은 다 용인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려면 새벽 일찍 나와야 됩니다. 지금 6시 35분. 최근에 날씨가 따뜻하다가 하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위에 지금 서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데.
와, 눈이다. 눈. 올해 보는 첫눈인데. 예, 또 부산 사람은 눈 볼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눈 오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한 4시간? 한 5시간 정도?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일단은 깊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딥스테이션이라고 위에서 수영장 다 보임. 보면 안에 수영장 수영하는 데 다 보입니다. 여기가 작년 여름인가 작년 여름에 수심을 잘 못할 때 한 15m인가 16m 목표로 찍고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15m 16m도 근데 이제 조금은 수심 타는 거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30m 조금 더 뭐 물에서 괜찮으면 34m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 합니다. 여기가 딥스테이션만의 좀 특징인 게 이 나무가 하나 박혀 있어요. 이게 수심 10m인가 밑에서 사진 촬영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사진 포인트가 굉장히 이쁘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왔을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였어.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공간이어서 무서웠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덜 무섭네. 한번 23m 출발했어.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옷 같은 거 갈아입고 그리고 여기 노란 부위 있는 쪽이 아마 15m 구간일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여기서 최고 수심 기록하곤 했었는데 저기 빨간 부위 저쪽부터 밑으로 수심 깊은 구간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기가 34m일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호흡 참는 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밑에 내려가면 새로운 수심이라서 그럴 땐 조금 더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힘참기가 조금 더 힘들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일단은 한 1시간 정도 더 내려왔다 올라왔다를 그냥 천천히 15m 구간에서 왔다 갔다 연습을 하라 하셔가지고 1시간 정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저기 딥탱크 24m 먼저 도전하고 천천히 한 30m, 34m 이렇게 수심을 늘려갈까 합니다. 원래 PB가 지금 24m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다이빙을 해서 한 25m 정도 갔다 네. 오고 올라왔을 때 호흡이 남아있으면 그때 조금 더 PB 늘린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워밍업을 갔다 왔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30m 그리고 진짜 가능하면 34m 밑에까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수심으로 내려가는 게 재밌네. 꿀잼.
오케이. 네. 오. 아. 못 가요? 아, 32.4m네요. 32.4. 잘했어요. 오, 잘했어, 잘했어. 다이빙을 해봤는데 36m의 벽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32.5인가 6까지 나왔으니까 다음 다이빙 때는 아마 바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이빙 레벨까지 한번 같이 높여봐야겠어요. 지금은 레벨 1이거든요. SSI 레벨 1인데 수심 10m까지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지금 거의 3m 가까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레벨을 3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안에 강사 자격까지 한번 얻어볼까 합니다. 택시. 그럼 오늘 영상 제일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또 돌아오겠습니다.